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뭐, 주말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안 좋은 어떤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아, 시초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상해 증시가 5% 넘게 빠지면서, 뭐 차트적으로도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데요. 아,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물가와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률상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물가, 어, 상승과 이제 경기 둔화는 이제 스테이플레이션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패턴에서 흐름에서 가장 맞닥뜨릴 때 최악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해서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어,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어,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 식량 테마 쪽에 대한 어, 집중된 수급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어, 상한가 종목이 뭐 엄청 많이 나왔죠 예, 그만큼 수급의 쏠림이 이제 벌어진 어떤 흐름이 예,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지수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에서 벌어지거든요 예, 반복되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단기거래를 예, 여건이 되는 분들은 예,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어떤 관점을 드린 것도 항상 이제 패턴화 되게 시장에서 약세 기조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 대안의 성격에 또그 시장 상황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나 이제 섹터군이 있다면 예, 평소보다 시세가 더 크게 분출하는 그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된 수급에 의해서 예, 급등주들이 계속 연일 터지고 있는 것, 계속 나올 겁니다. 예, 내일도 상가 종목은 나올 것이고 또 돌릴 거예요 계속. 예, 뭐, 시... 뭐, 비료부터 해서, 뭐, 사료, 뭐, 지, 뭐, 이번에 팜유 관련해서 계속 돌리죠? 공물 안에서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요쪽에서 수급을 상당히 또 돌리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원자재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방 압력은. 예.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들을 이제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주말에 제가 조금, 예, 뭐, 어렵죠. 그런 얘기를 하 할, 할 때는 이제 평소보다 이제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소진되고, 에,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겠죠. 그 시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저도 계좌가 망가지는 거고, 예, 계좌가 박살 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또 이걸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여러 어떤 반응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 힘이 많이 들죠. 에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각자 또 판단하셔가지고 전략상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리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 국내 지수가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그 고리 깊으면 이제 산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그리고 원리, 예, 달도 참은 기울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예, 잘 이해하면서 시장을 좀 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지수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76% 약세 마감, 265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140종목, 하락 종목수 760종목, 거래대금 어, 11조, 뭐, 평균적인 수준이고, 코스닥도 2.4% 900포인트 깨진 채, 899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 대금은 8.5조니까 이제 음뭐 평균적인 것 같고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으로 뭐 압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도 완전히 그냥 예 외국인이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매도하고 있죠. 7천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 기관은 3,4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각각 1,300억, 1,200억 대씩 순매도해서 오늘 양장 합쳐 가지고 개인이 예,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순 매수 한 셈이죠. 예, 선물 쪽에서 외국인 3,500계약을 순 매도했습니다. 뭐난주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었죠.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파생 누적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확률상 높아요. 예, 올해. 6조 넘게 선물에서 순매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까지만 거의 한 7조 되겠네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방 포지션을 완연하게 구축했다 볼수 있고 어쨌든 시총 상위 대형수들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예,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흐름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마 이제 뭐 주식 선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생 포지션을 하방으로 아마 구축했을 것 같고 음, 오늘 이제 장중 내내 이제 나삭 선물도 약세를 띄웠고 오늘 늦게 증시가 거의 2% 빠졌고 중국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항, 항생이 4%대 대만도 2.3% 빠지면서 전저점 깨버렸죠. 아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투매 물량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상해 증시가 5% 빠지면서, 어, 상해 증시가 오늘 최악이죠. 보시면. 전저점을 완전히 깨버렸죠. 예,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긴 안 좋다고 좀볼수 있고 어쨌든 추세적으로 볼 때도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예. 코로나 때뭐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오른 폭도 이제 예. 훨씬 적었다고 볼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나폭 자체는 여느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뭔가 뭔가가 예. 안 좋은 거죠, 지금 굉장히. 예,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이제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지금 중국 증시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 예, 그게 이제 증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치솟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 해나가고 있고, 닛케이 증시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항생 증시도 전저점에 지금 다다르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차트들이 예, 안 좋은 형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증시 보면 오늘 음봉으로 밀렸죠. 예, 차트도 갭으로 떨어져서 종가가 저가인 형태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1.76%인데 종가가 예, 종가저가가 똑같죠. 예, 오늘 최저 가격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어, 이제 추세의 영속성을 이제 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 안 좋은 형태로 됐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 예상이 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평을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으로 오늘 역시나 예, 저, 이제 종가가 저점인 형태로 마감하면서 최 제일 안 좋은 형태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형태로 예, 작용했다. 어, 수급을 보면 오늘 뭐 처참하죠. 오늘 예, 외국인들이 7천억 원을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하고 기관이 3,400억 순매도 개인이 1조 원을 지난 금요일에도 8,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꺼리 매도를 개인이 3천억 받아내는 흐름으로 지난 주에도 금요일에도 뭐 거의 한 3천억을 순매수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어, 연일 개인만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시청 상위 주들 오늘 뭐 우수수 떨어졌죠? 예, 네, 뭐 적게는 뭐 1%에서 3%대 4%대까지. 현대모비스, 참 현대차, 기아차 는 오늘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좋았죠 주가가 현대차 1% 상승. 기아도 이제, 그래도 약법 정도. 근데, 모비스는 실적이 좀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상반된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KB금융도 3% 빠졌고, 이거 오늘 뭐다 지수 리스크잖아요. 지수 영향, 지수 리스크이기 때문에, 개별개별 개별 종목으로 이제, 뭐, 해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적죠.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가 볼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단발성으로 온 거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또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월 정도 승인이 될 걸로 예상한다. 뭐 이런 브리핑들이 예, 작용했지만, 사실 투자 심리 자체는 백신주는 이제 끝났죠. 사실. 예, 뭐, 미국의 모더나도 이제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요 단발성의 상승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은 그, 호재가 나와서 올라봤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나와서 올라봤자, 이, 매물에 계속 의해서,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실적 굉장히 좋게 됐으면, 시간이라도 뭐, 한 2, 3%막 올라야지. 예, 그러지 않죠?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는, 또 이제, 높은 프리미엄급의 이제 차종이 또잘 팔리다 보니까, 또 이제, 딜러한테 주는 어떤 그, 요, 율이또 이제 적, 적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냈고, 환율도 이제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현대차, 기아가 이제 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크게 이제 좀 오르지 못했죠. 어, 셀트론도 2%대 약세로, 예, 참, 이거 블록들이 이후로 더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 1%대 약세, 오늘 뭐 호재가 좀 나오긴 했죠. 예, 유럽의 한 제약사와 1,500억대 이제 CMO 계약, 아직 뭐, 대상기업뿐 이제 공개 안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 이제 호재를 낸 거죠. 네. 그럼에도 이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를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역으로 갔다는 것 감소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떨어져서 역시나 3.8% 빠지면서 전자점이 탈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지금 알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네요.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카카오도 전자점을 깨진 않았지만 네, 네이버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하고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추세가 꺼지는 흐름들이 했다가, 반, 반등, 기술적 반등에 중장기평 저항받았죠. 예, 이건 완연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흐름이고, 이게 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면.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돌아서기에서는 급진적인 뭔가 터져야 됩니다. 예, 제가 주말에도 얘기 드렸듯이,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린다든지, 뭐, 그거는 희박하죠. 예.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고,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예. 이거 뭐, 1년 안 짝으로도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던데, 어쨌든, 급진적인 어떤 변화, 예. 우리가 이제, 뭐, 급진적이라면 정말 뭐, 9.12 테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 이 급반전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가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가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다시 또 중장기평 저항받잖아요. 삼성 SJ가. 예, 이거는 완연하게 하락 추세, 반등, 다시 이제, 예, 추세에 복귀하는 거죠. 하락 추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 전체 매크로 단으로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의 진행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바닥 확인이 지금 중기 바닥은 확인이 안 됐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이제 강조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종목별로 흐름보다는 지금은 전체 지수 차원의 어떤 흐름으로 종목들이 움직인 거다. LNF 돈을 8%나 빌렸네요. 음. 뭐 회사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회사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헬스 셀트 론 헬스케어도 3.9% 이전저점도 깨버렸네요. 음, LG노텍 4% 약세. 이런 것도 이제, 뭐, 차이 실현하죠, 보통. 네, 메이저들도. 이런, 네, 매크로 따는 불확실성이 생기면, 보시면 기관들도 파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예, 네, 일단 팔고 봅니다. 예, 네, 자금을 이제 빼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빼는 거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다. 호상, 이제, 에코 프로 비엠도4% 정도 밀렸고, 음, 하여튼 뭐, 셀트론 제약도 4.9% 밀린 흐름들. 정개했습니다 오늘 오른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땐 안내비, 안내비 최근에 조금 과도하게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예 정도에서 조금 저점을 확인하려는 그런 형태의 수급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보안주 중에서 원탑은 안내비니까, 에,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문제죠. 에, 이 종목을, 이 기업을 원하는 이제 어떤 돈들은, 수급들은.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에, 너무 싸다 이렇게 인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수급이. 뭐 다른, 와, 코스닥은 정말 4, 5% 6% 이렇게 밀렸네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 에, 그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 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팜유 수출 중단 인도네시아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팜 농장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예, 제시 케미칼 같은 경우 바로 상한가 직행했죠. 예, 그래서 이런 관련주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롯데 정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그래도 시장보다 훨씬 좋은 어떤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료 뭐, 뭐 이런 종목들 고료 산업이라든지 한탑 이런 것들은 역시나 상한가 예, 그대로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 이지홀딩스 같은 기업도 14% 상승, 샘표 식품 14%, 팜스토리가 상항가 케시피드도 이제 역시나 상항가 그래서 어, 보시면 등량률 보시면 샘표 이렇게 이제 식용유 관련된 기업이죠. 팜유가 이제 초급등하니까 당연히 이제 식용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식용유 관련된 기업들 신성홀딩스 이런 것들 다 이제 상한가 오늘 예, 사조대림도 이제 사조해표 뭐 이런 거잖아요 식용유 그래서 오늘 18% 급등한 흐름 전개됐고 팜스코 사조시푸드 예, 이지홀딩스 샘표식품 다 이제 그런 관련주들 대한제당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수급이 더욱 지금 계속 집중화되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예,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거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순환매으로 돌리는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좀 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별 종목들 보면요, 이게 뭐 사료에서 육계 수산 예, 이제 구제역 예? 돼지고기 이제 관련주라든지 비료 음식료 예, 뭐 재지까지 붙고 뭐 자원 이런 쪽으로 다 붙는 거예요. 지금 보면 농업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시장의 어떤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단계적인 거래 측면에서는 이런 데서 이제 거래를 하면 그나마 이제 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도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섹터군들 이제 완전히 그냥 내려앉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 참 어려운 시장의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뭐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시 수급이 붙은 종목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폭도 이제 작은데 신한지주라든지 시대제일당이 오늘 좀 좋았죠. 예. 1%대 상승. 롯데정밀화학 이제 팜류 관련된 그런 기업들 수급이 크진 않아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성DS 역시나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은 들어왔다. 예. 내덕전자 그래도 실적 동반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듬성듬성 수급은 들어온다. 예. 빠지긴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코싹으로 넘어가면, 수급이, 에코프로는 들어왔는데, 이제 3% 빠졌고, 동신세미캠도 수급은 들어왔지만, 6% 빠졌고, 뭐,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 중목들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기업들, 몇 개의 기업들 정도고, 아, 전멸이네요. 이거 뭐, 10억도 안 들어오는 어떤, 동시 수급은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죠. 어쨌든, 오늘은, 아참 어렵습니다. 예, 시장 흐름 자체가 이거 쉽게 좀 돌아서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하, 뭐 다시 또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방을 좀 지지하려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제가 조금 강한 어조로 드리겠지만 아직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점 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여기까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이제 업종별 이제 동향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래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우크라이나 피해에 따른 공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점검해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어떤지 한번 좀 체크해 보죠. 뭐 이제 어 우크라이나의 생산물 및 재배 면적 30% 이상 감소 예상.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무서워요 사실 예, 네, 굉장히 무서워요 막 아파트가 전체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진짜 한국에 살아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면서 야 이게 국방이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 나라가 야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을 갖고 있던 국가인데 핵이 없다 보니까 야저래게 되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그리고 외교적인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외교적인 실패 측면에서 볼 때도 야이 대외적인 어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지금 거의 뭐, 뭐 국민들만 피해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사실 예, 국민들이 그게 그냥 뭐 경제적인 걸뺏긴다든지뭐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잖아요. 이건 어떤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예, 이, 정말 이게, 외교는, 예, 국제정세는, 우리가 뭐,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예, 강국이 돼야 됩니다. 예, 정말, 강국이 돼야 되고, 국방의 중요성, 예, 정말 뚜렷하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조체가 작년 하반기에 판가 인상을 좀 단행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3월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이제 판매 가격이 올렸으니까 스프레드 개선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했는데 곡물가가막 급등해가지고 어, 판가 당장 바로 이제 인상을 못하는 부분들이 음식료업체들이 그래도 아직은 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예, 가격 올립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를 지금 좀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브라질성 가만씨 업계는 하반기 갈수록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를 한다. 근데 이제 주가는 왜 오르냐? 예, 주가는 일단은 투자 심리죠. 예, 심리를 올리는 거죠. 지금 돈이 갈 곳이 없는데 아 이쪽이야. 하면서 붙는 수급들이 만든 어떤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래서 4대 곡물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곡종은 소맥, 밀과 이제 옥수수죠 예, 이게 이제 연초 이후 40%, 30% 상승한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소맥 및 옥수수 수출액의 각각 30%, 20%를 차지한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먹, 먹는 건, 식량은, 이제, 가격이, 우리 식량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급감하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결국 이제, 먹는 겁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가, 밥한 공기 먹던 사람들이, 뭐, 예, 반공기로 줄일 수 있지만,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30% 20% 차지하는 이게, 확,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든지, 급감해버리면, 가격은, 다른 어떤 제품들, 뭐, 우리 뭐, 그냥 사치제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급등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전쟁 사태가 지금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전 세계 교육량은 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시 글로벌 수급의 약 9%, 6% 수급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4월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파종식입니다. 결국 이제 급,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있는 거죠. 파종, 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봄 생산물 및 하계 재배 면적이 약 각각 30% 이상 아니 지금 전쟁이 저렇게 심각한데 이게 농사가 못 짓죠 지금. 예. 결국 이제 올해 곡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쟁이 뭐 갑자기 종료될 수도 없고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사태가 지속될 경우 곡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곡물 가격 상승은 사료 가격과 밀가루 등의 곡물 가공품 가격으로 전이되어 축산물 및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단기간에 시세가 반영해서 최근에 사한가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할 때뭐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제, 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기간을 길게 잡지 않고, 저는 뭐, 한 1, 2주 상간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현실화 될 때는 주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투자 심리가 가장 급진적일 때, 예, 뭐, 거래를 다 종료시키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투입가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측면은, 어, 식품 업체들의, 예, 또 이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의 판가 인상이, 예,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 판가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물량 저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음식료, 뭐, 곡물,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상당히 또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좀해석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미작연구소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서 쌀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하면서, 5억 명분의 쌀 생산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비료의 생산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주요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쉽게 이제 사그라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쌀생산약10% 감소 전망까지 나오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발생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에, 심각한 어떤 침체 어떤 흐름도 에, 우리가 시나리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네요. 지금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막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야. 0.5%가 아니라 0.75% 올릴 것 같은데 하는 식이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에, 그건 이제 부인한 거죠. 에, 그래서 어쨌든 0.5% 정도로 아마 5월달에 f m c s 이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에, 하여튼 이 물가가 빨리 좀이 둔화되지 않으면 사실 빅스텝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에, 결국 이제 0.5%씩 계속 이제 FMC 회의마다 올리는 에, 물가 안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에, 그래서 그게 지금 무서운 어떤 지금 흐름이 되고 있고 물가가 잡혀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좀 볼게 요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어, 남은 숙제는 가격 인상이다. 결국 이제 가격 인상. 그 이제 가격 정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음식료 업종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정가 이후에도 수요 변동이 이제 크지 않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그런 음식료 섹터의 매력도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왜 두렵니까? 려 물가 올라가는 걸왜 두렵니까? 려 가격 오르면 일단은 이번에 넷플릭스든 이런 어떤 OTT 서비스 감소가 벌어진 이유가 야, 이거 물가 너무 올랐는데, 요거라도 좀 줄여야겠다. 예, 월마다 이제 나가는 돈이니까, 예, 결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근데,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안 줄어지잖아요. 예, 뭐, 뭐, 기호식품이야. 커피 뭐, 뭐, 하루 두잔 먹던 사람이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가격이 더 오른다고. 가격에서 더 오른다고 안 먹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용 섹터는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도를 가지는 섹터다는 인식을,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초 이후 음식료 업종 주가는 7.2%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이제 아웃퍼포먼스 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그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 거죠. 결국은.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적인 가격 증가가 가능한 기업, B2B,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오르면 소비를 줄이지만 B2B, 기업 간에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밀가루 업체가 예를 들면 사료 업체가 뭐 CJ 쪽에 이제 공급한다든지 뭐 롯데 쪽에 공급한다든지 할 때는 그나마 이제 시,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B2B가 이제 조금 더 나은 겁니다. B2B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유일전망이다이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볼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상회 예상 기업은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농심, 롯데칠성, 오뚜기, 삼양식품, SPC 삼립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익이 예상되는 기업은 CJ 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 동원산업, SBC3립.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기회들은 있는 거니까요. 또 상승하는 기업들은 또 거세게 상승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말 뭐, 종가가 저가인 지수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 내일도 이제 조금 부담을 안고 이제 시장을 또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오늘 또 미국장 보면서 예, 급반전 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어쨌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 잘 인내하면서 예, 좋은 기업들은 또잘 놓지 않는 그런 현명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